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아, 참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 해법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땅속에서 오일 나온 거를 알고 그걸 태우면은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인간이 지난 100년 동안 그거를 열심히 했죠. 너무 발전과 발달, 개발이라는 이 사고 속에서 한 100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불편함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도 불편함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태양광 얘기할 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태양광 패널이 과연 건강한 거냐? 우리가 전기 만들겠다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지금 도시 곳곳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지금 쓰레기 처리해야 된다. 도대체 몇 년을 쓰고 나서 이걸 버려야 하느냐.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국민이 우리 인류가 미래를 바라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을 다시 한번 고독하게 씹고 솔루션을 찾아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좀 필요하고 끊임없는 또 지원도 좀 죄송하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부 때 그때는 과학기술자 운동이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핵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이 제어 불가능한 괴물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파급 효과를 알고 했을까? 그래서 뭐 누군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혹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원해지 않았으니까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불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답을 쉽게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핵 문제만 하더라도 뭐 텔러, 오펜하이머 뭐 이런 많은 사람들 그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것이 책임을 느껴야 될 문제인가? 화학이 가져왔던 그 좋은 점들 최근에 나오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다니면서 우리의 몸에 다 들어오고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살았을까?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물론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줄이는 게 앞으로 또 화학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과학자는 사회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결국 카이랄한 것은 카이랄한 것으로 분리를 해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이랄 컬럼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혼합물을 용액에 녹인 상태에서 이렇게 컬럼이라는 것에서 투과를 시키면 용액상과 그다음에 고정상 사이에 평형이 벌어지면서 마치 두 명의 선수가 뛰어가는데 얘가 카이랄 성이기 때문에 카이랄한 트랙을 뛰게 되면 한 해는 다른 해보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나온 애와 뒤에 나온 애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혹은 카이랄한 것에다가 다른 카이랄한 걸 미리 붙여버려요. 그러면 거울상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분리한 다음에 걔를 떼내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물질이 좀 낭비가 되겠죠. 하지만 컬럼에 흘려보내게 되면 용액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용액으로 만든 데 쓴 용매도 역시 또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비대칭 합성에 대한 촉매 연구로 200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겁니다.